플로리스트 겸 이벤트 플래너 송재우입니다. 오늘은 여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이건 찐핑크 작약이고요. 이 장미 이름은 맨스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아스티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작약을 잡을게요. 그 다음 아스티베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스틸베를 또 넣어줄게요. 그리고 장미를 넣어주시고요. 꽃다발 만드시면서 색의 조합을 잘 믹스를 해 가시면서 만들어주세요. 중간중간에 아스틸베는 계속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컬러 조합을 잘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저는 모든 꽃을 다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바인딩 포인트 묶을게요. 네, 이렇게 다 묶으셨으면 이제 줄기를 뭉쳐서 잘라줄게요. 네, 뭉쳐서 자르니까 일정하게 잘라지죠. 그럼 이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포장을 할 건데요. 오늘은 포장지를 다크한 회색으로 준비했어요. 이 포장지로 포장을 해볼게요. 먼저 이 다크한 포장지를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 3장 정도면 됩니다. 네, 꽃다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앞부분이죠. 이 포장지를 접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 꽃다발 옆부분 쪽에 이렇게 주무시게 잡아주세요. 옆쪽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포장지가 너무 위로 올라와서 꽃 얼굴을 가리지 않게 꽃 바로 밑쪽으로만 되게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비스듬히한 포장지를 옆쪽에 똑같이 대주시고 포장지가 너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꽃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름을 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쪽이 다 포장이 됐어요.
그 다음 이 한 장은 손으로 반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주름을 쳐주세요. 이렇게 주름을 쳐주신 후에 여기 밑쪽으로 이렇게 맨 앞에 가운데 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코도 얼굴이 너무 가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럼 다음 여기 보시면 같은 포장지인데요. 이 위쪽은 투명 비닐이에요. 이 비닐로 한 번 더 감쌀게요. 뒷부분 쪽에 꽃 얼굴이 너무 가리지 않게 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반쪽이에요. 반쪽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이 상태로 주름을 져서 앞부분까지 이렇게 포장이 되게 해주세요. 나머지 반쪽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반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네,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포장했더니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포장해 주시면 돼요.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고요. 앞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꽃 얼굴은 다 잘 보이죠? 네, 이렇게 포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리본을 묶어 줄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봤어요. 꽃을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만들어서 포장은 조금 시크하게 다크한 회색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꽃이 다 보이게끔 포장을 했고요. 포장지를 많이 사용 안 하셔도 충분히 예쁜 꽃다발을 포장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